하나, 둘, 셋. 안녕, 여러분. 경선이에요. 안녕. 여러분, 저 쇼핑한 거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요? 아니,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귀신같이 하울을 찍어달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아셨지?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건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역시나 저는 신이 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렇게 맛이 갔지만 날씨는 너무 좋아. 지금 창문 보이죠? 그래가지고 봄에 입을 만한 자켓, 액세서리, 화장품 이것저것 구매를 해봤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 목소리 근데 진짜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아직 완벽히 낫지 않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일 많은 뭔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자켓. 짜자잔, 진짜 알록달록하지 않아요? 우선은 가장 핑크핑크 요거. 요거 약간 그거랑 비슷해. 레토에서 나오는 제가 예전에 입었던 그 그린색 자켓이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해. 그거는 여기가 약간 물결 모양이었긴 한데 요렇게 너무 너무 봄이잖아, 그죠? 너무 그냥 화사 그 잡채 아니야, 그죠? 샤방샤방 귀여운 뽀용뽀용 그런 느낌?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퀄리티는 그닥? 근데 이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귀여워. 크롭에다가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게 단추가 딱 두 개야. 그래가지고 연청바지에다가 안에 흰색 티 입어주고 목걸이 이렇게 딱 포인트 되는 거 하나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봄에 진짜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핑크를 좋아한다면 아무따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코듀로이 소재의 요런 야구 점퍼라고 하나요? 요런 거를? 근데 이거는 벌써 제가 진짜 자주 입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막 밥풀도 묻어있고 하거든요. 휘뚜루 마뚜루 청바지, 화이트 진, 그레이 스커트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제품이고요. 요거를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어줬을 때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잘 입고 다닌 제품입니다. 이게 작년 가을부터 이런 디자인이 셀린느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아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여기서 이 롤링 스튜디오 브랜드에서 너무 딱 마음에 드는 게 나와가지고 사실 저도 이거를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한 건데 진짜 너무 잘 입고 다녔어. 어떻게 딱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블루 색상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들었는지, 그죠? 근데 이게 코듀로이 소재여가지고 뭐가 많이 들러붙긴 하네. 먼지가 네 조금 잘 들러붙긴 하지만 휘뚜루마뚜루 캐주얼 그 잡채다. 그 다음은 짜잔. 와, 어떻게 이렇게 상큼하지? 아니, 제가 남편이랑 코엑스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란색 트위드가 딱 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어, 오빠 나 오늘 노란색 트위드 예쁜 거 있으면 하나 사고 싶다 했는데 오빠가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둘러보더니 저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바로 파워 결제하고 왔고요. 진짜 샤방샤방 그 잡채야. 너무 예뻐. 나 너무라는 말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댓글을 다 읽고 있어요. 근데 뭐 발음, 목소리 너무 막 이런 거를 다 댓글을 보고 있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100명이, 100명은 조금 오버했지만 몇십 명이 저한테 계속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는 사람에서 주변에서 목소리가 되게 뭔가 좀 그렇다, 어디 아파? 걱정이죠. 근데 그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최소 10명은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요거보다도 되게 지쳐. 그냥 뭔가 의욕이 없어지고 되게 지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제가 너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너무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저의 습관이에요. 저도 자제를 하려고 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 어떻게 뭐 조금 오버해가지고 100번을 말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그 말을 안 하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자제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네,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지치고 뭔가 의욕이 없어지니까 누가 만약에 댓글을 그걸 썼다 그러면은 아 이경선이 이거를 봤겠지 알아먹었겠지 하고 그냥 냅둬 주세요. 거기에 더 누구 한 명이 말을 했다면은 보태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채찍보다는 당근 스타일이어 가지고 네. 더 잘한다 해주시면 여러분 제가 더 막 의욕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말했으면 그냥 알아먹었겠지. 그래 이경선이 이 정도로 막 다 귀다는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요거를 말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냥 요즘 같은 계절에 흰티 하나 입고 요거 입고 청바지 하나 딱 입어주면은 끝났지. 요거는 약간 사랑스럽고 뽀용뽀용 요런 느낌의 무드라면 요거는 그래 날씨 따뜻해 봄이 왔어 근데 약간의 분위기 그런 안정감 약간 차분한 그런데 봄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켓 요거 여러분 아니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일상생활에서 봄이 왔어요 요런 느낌이지만 결혼식이나 조금 점잖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요거 이것도 컬러가 밝은 베이지여가지고 약간 무거운 느낌은 없으면서 너무 튀지 않는 이것도 이렇게 입는다고 생각해봐 너무 예쁘죠? 아니 내가 뭐만 하면 청바지인 건 알겠는데 청바지에다 요거 입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바지가 딱 하나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존재감 뿜뿜이야. 짜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이런 컬러감 있는 바지를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딱 요게 광고에 떠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미쳤어. 봄, 여름에 딱이야. 컬러감 미쳤지 않아요? 이런 레몬색 어쩔 거야?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요거를 샀거든요. 허리가 딱 맞아.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제가 이번에 허리를 이거는 물론 자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허리 둘레가 24가 나왔어요. 근데 요게 S사이즈로 사니까 허리가 딱 맞아가지고 그 이상 허리 둘레이신 분들은 M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다른 데서 S를 사면은 약간 커요. S가 큰데 요거는 허리가 딱 맞아. 근데 기장은 역시나 길어가지고 수선을 해줬고요. 스트레이트 핏하고 통짜 사이 정도? 저는 그 정도 핏이 가장 손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산 것 같아. 깔별로 사길 잘했지 뭐야? 그리고 그 다음에 폴로! 요거 폴로를 갔다가 요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요거를 샀습니다. 저는 사이즈가 XS 요거를 저는 그 플레어 화이트 스커트 그런 거랑 매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사봤습니다. 화이트 치마랑 요거 같이 매치해가지고 여름에 바닷가 가면 완전 청량 가녀림 하늘하늘 그 잡채 그리고 요것도 샀습니다. 요거는 진짜 기본 이렇게 폴로 기본 화이트 셔츠 아니 여러분 폴로 여기서 되게 화이트 셔츠가 다양한 소재로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되게 막연하게 화이트 셔츠 사러 가야지 하고 갔는데 소재가 되게 얇은 린넨 같은 소재도 있었고 요거는 약간 그런 옥스퍼드 소재 같은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샀죠. 여기에다가 청치마 매치해 주려고 샀거든요. 근데 진짜 와 밝아지는 거 봐. 그죠? 아니 얇은 소재 그거 하나 더 사고 싶었긴 하지만 이거를 입어보고 얼마나 손이 잘 가는지 본 다음에 사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무작정 두 개 다 사는 건 너무 사치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핑크에 빠졌나봐 그래가지고 요거를 네, 가지고 왔고요. 메종키친의 건데 사실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잖아.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저는 원래 메종키친의 가디건을 생각하면 단정하고 엄청 클래식한 그런 느낌만 생각을 했었는데 치마에 요거랑 부츠를 매치했을 때 다른 느낌으로 예뻐가지고 그냥 긁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그냥 이건 기본이지.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어디 거지? 저 그냥 더현대 서울 갔다가 EQL 매장이 있길래 거기서 이거 되게 박시한 느낌으로 괜찮은데? 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짜자잔. 근데 이게 앞에는 되게 알록달록? 좀 귀엽잖아요. 근데 뒤에 갑자기 웬 세균맨 같은 몰라 왜 이게 세균이 생각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무드가 너무 달라. 그죠? 그래서 이걸 약간 되게 박시한 잠옷 같은 개념으로 입으려고 사긴 했는데 얼마였니? 이게 잠옷이 11만 원이라고? 어? 환불? 어쨌든 저한테 어디까지 오냐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어? 제가 밑에 잠옷을 입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네요. 그냥 딱 집에서 티 하나만 입고 있는 정도? 그죠? 여기 오면 엉덩이는 가려지지 않을까? 그죠? 아, 소재가 이게 되게 저렴한 그런 얇은 한 번 세탁해도 늘어나는 그런 소재가 아니어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도 11만 원인지는 몰랐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진짜 제가 파란색을 어지간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고 요거는 딱 요렇게 탑으로 입는 건데 상당히 위에까지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이게 밑에 밴딩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뭐 약간 수영복 처럼 이렇게 찌찌가리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입었을 때 뭔가 더 가슴에 볼륨감이 들어가면서 이게 더 올라가는?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기가 더 짧아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짧아요. 근데 여기 이게 묶는 게 있어가지고 확실히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이런 탑은 솔직히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아무래도 조일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색이 너무 내 취저야 취저. 제가 어떤 색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런 색. 너무 좋아. 특히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나이키. 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게 원래 밑에도 세트로 있는데 밑에는 제가 사실 막 레깅스를 자주 입지는 않아가지고 구매를 안 했고 요거 색이 독특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녹차가 말랐을 때 느낌? 이거는 황토색도 아니고 그린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너무 근데 너무 예뻐. 여름에 진짜 잘 입고 다닐 것 같고 요거에다가 딱 이렇게 하고 자켓 그냥 걸쳐줘도 너무 시크할 것 같아. 어쨌든 색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탑이고요. 난 이런 색 옷을 처음 본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 서울. 요거는 제가 진짜 사이트에서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내 옷이다 해가지고 애초에 구매할 때부터 두 개를 주문을 했고요. 한 개는 그냥 뜯지도 않고 옷장에 넣어놨어요. 보관을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몸의 선이 약간 두껍고 투박하고 그리고 패턴이 되게 자잘자잘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얇고 크고 되게 심플한 그런 옷이 잘 어울려가지고 딱 요거를 보자마자 아! 내 거다. 이게 여기가 조금 더 조여지긴 해야 되는데 너무 예쁘죠? 이게 중간에 V컷이 신의 한 수야.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밴딩이다? 이런 소재가 되게 탄탄해서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 격식 있는 자리에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뒤에 이게 되게 편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편하고 이게 이 로고가 진짜 한몫했어. 로고가 진짜 딱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이건 진짜 너무 완벽히 제 스타일. 아 솔직히 요거에만 거의 한 너무는 30번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짜잔! 요게 뭐게요? 아 진짜 그 전에 잠깐만요. 요즘 제 액세서리 질문이 조금 있어가지고 반지! 요거 제가 레이어드해서 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치먼트 스튜디오. 이렇게 되게 자잘자잘하게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끼고 있고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여기는 되게 거칠거칠한 패턴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되게 맨질맨질하게 반이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거칠한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거칠거칠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아프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맨질맨질해가지고 잘 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 샤넬의 코코 크러쉬. 요것도 제가 여기에 보통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요게 아마 스몰? 이었을 거예요. 근데도 꽤 두껍죠? 근데 참고차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저한테 어울리는 액세서리는 약간 골드에 가까운 컬러가 어울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실버, 화이트 골드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걸로 먼저 구매를 해서 끼다가 이게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진짜 어디에나 다 잘 어울려. 그래가지고 서론이 길었지만 이거를 또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걸로 사지는 않았고 이거 진짜 막 손에 이렇게 막 가득가득 해가지고 끼고 싶어.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더 작은 미니 구매를 했고요. 이게 골드는 아니었고 샤넬 코코 크러쉬가 원래 화이트 골드 그리고 그냥 골드 그리고 그 중간 거 하나가 나오는데 중간 거야. 단어가 갑자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요거를 사면서 원래 화이트 골드랑 해가지고 요거처럼 골드랑 화이트 골드 이렇게 매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카드 한도 초과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색 하나만 샀고요. 원래 화이트 골드 사려고 하다가 요게 화이트 골드가 있으니까 그냥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렇게 예쁘죠? 사실 저는 이거를 여기에 끼려고 샀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랑 요거랑 부딪혀가지고 약간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를 나중에 화이트 골드를 하나 더 사면 그냥 여기 중간에다가 화이트 골드랑 레이어드해서 끼고 여기에는 요렇게 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W 컨셉 같은 데서 되게 심플하고 엄청 얇은 애끼링 을 하나 사가지고 껴주려고요. 원래 파워 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계획이 있답니다. 마지막은 요거 화장품. 아니 사실 요즘에 완전 신상 대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메이크업 룩으로 계속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여가지고 신상은 아니지만 내가 요거를 샀다 하는 거를 가지고 왔고요. 요거 가장 먼저 조르지오 아르마니 크림 블러셔. 너무 예쁘죠? 아니 근데 이거 공홈이랑 색상이 너무 달라요. 아니 나 진짜 내가 이걸 사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깡나 언니한테 막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깡나 언니가 무슨 어디 발색 컷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색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깜짝 놀랐잖아. 어쨌든 여러분은 꼭 개인적으로 누가 올려놓은 리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게 오프라인에는 없어요. 온라인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 제형이 너무 궁금한데? 어? 생각보다 되게 단단한데? 그냥 파우더 블러셔 같이 단단한데 가루 날림이 하나도 없어. 너무 예쁘잖아? 엄청 맑아요, 그죠? 저 진짜 가득가득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도 이게 최대 발색이야. 퍼트리면 더 얇아지고. 진짜 예쁘다. 다른 색도 사야 되나? 아 근데 진짜 저 이번에 거짓말 안 하고 옷보다 반지 빼고 옷보다 화장품에 돈을 더 많이 썼어. 신상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아주 행복한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요거. 아니 제 인스타그램 둘러보기 릴스에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애교살 그 컨실러 펜슬 요런 걸 안 쓰고 아멜리에 화이트 컨실러로 밝혀주고 약간의 그런 뭐랄까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되게 밝은 색으로 덮어가지고 발색을 해준 다음에 펄을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괜찮은데? 해가지고 저도 화이트 컨실러를 샀는데 지금 없어졌고 지금 하울 찍으려고 내놨는데 심지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같이 구매한 이거는 퍼프
스팀플 하이드렌지아 컬러고요. 저는 원래 이거를 사이트에서 봤을 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퍼플빛이 난다고 봤었는데 실제로 받으니까 어? 이게 퍼플이야? 이거 화이트 아니야? 할 정도로 되게 밝아.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볼까? 제가 지금 컨실러 브러쉬가 요거 묻어있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오, 엄청 녹아드는데? 되게 당황스럽게 녹아드네? 그리고 커버력이 이거는 커버력을 논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묽어요. 엄청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오, 근데 이거는 절대 잡티 가려주는 용은 아니야. 진짜 묽고 진짜 약간 끈적거리는 그런 정도여가지고 근데 되게 이게 아무래도 컨실러 어쨌든 컨실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커버력이 없음에도 약간 이런 눈 밑에 칙칙한 게 보정이 되는 느낌? 애교살 부분에 보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샵에서는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컨실러 펜슬이 더 빠르게 그냥 이렇게 휘리릭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확실히 칙칙한 느낌이 없어.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고정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있는 거 집어왔는데 데이지크의 웜 블렌딩. 여기서 이런 컬러 이제 조금 섞어서 써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조금 고정을 시켜주면서 눌러주는 거죠. 근데 이 컨실러가 약간 끈적임? 띡함이 있어가지고 괜찮긴 한 것 같아. 컨실러 용도로 쓰실 분들에게는 비추. 그리고 얼굴의 넓은 면적을 코렉팅하려고 쓰는 것도 비추. 그냥 딱 이 정도? 되게 눈가에 칙칙한 부위 그리고 이런 입술에 거뭇거뭇한 칙칙한 이 정도 커버하는 데까지만 써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덮은 것보다 여기가 뭔가 더 마음에 드는데? 저만 그래요? 여기가 뭔가 더 뭔가 좀 찡하게 이렇게 밝아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뭔가 너무 띡해가지고 파우더 타입을 올리면 뜰 줄 알았는데 안 뜨네? 근데 진짜 뭔가 다른 컨실러 펜슬이나 그런 걸 썼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봄에 구매한 쇼핑 리스트 공유를 해봤고요. 저는 진짜 이번에 산 거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특히 자켓들 완전 돌려가면서 입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영상에서도 많이 입고 나오도록 할게요. 제 목소리가 이런데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말고 정말 많이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말고 정말 많이 감사하고요. 우리는 금방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안녕.